아니, 얼마 전에 또 그게 있어요. 그, 내신 3등급, 네. 뭐는 그 이하의 4등급 학생들은 학종에 도전할 수 없는 건가. 근데 이게 사실 학교마다 고교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, 이제 문제는 EBS의 그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, 대학입시의 진실, 네네. 여기서, 학종으로 인솔 가능한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라고 질문했을 때, 상당수의 학부모 학생들이 1, 2등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.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EBS 다큐프라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, 정말. 이래서 안 되겠네. 아,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. 혼자 울분을 토하면서 봤습니다. 저희 TBS 열심히 하고 있는데 EBS 안 되겠네. 네? 사정관념위에서 저희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대응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아, 소식이 정말요? 있는데, 왜냐면 너무 이제 한 측면만, 네, 긍정적인 한쪽으로 좀 측면을 치우치긴 했어요. 보시는 안 담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속상해하면서 봤는데, 사실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무조건 1, 2등급이어야지. 근데 또 1등급이라고 다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학생부 종합전형이. 무조건 뭐 1등급이라는 것, 또 2등급이다.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과에 정말 맞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학종에서 이제 교과를 평가하는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이, 그러니까 교과를 볼때 저희가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뭐 2.5등급과 3.1등급, 이 0.6등급 차이를 아주 큰 격차로 보잖아요. 근데 종합은 사실 2등급, 3등급대로 한다면 그 등급대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2.1등급이어서, 2.5등급이어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높고 낮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2, 3등급대 학생이라면 얘네들의 공부하는 학력 수준 다 비슷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비교과나 어떤 전공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사실 내신의 어떤 0점 몇 등급,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너무 이제 입시 전략을 짜실 때 고민을 하시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런 거 간혹 그런 게 실패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볼 때, 그 1학기부터 그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성적 이렇게 단순 조합해 놓고, 방학 여기 2등급 너 2.98등급이라도 안 돼.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.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평가는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. 일반고, 자사고 동일하게 평가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생각인데 네, 그 상식 아닐까요? 현장에 있으니까. 그러면 분리해서 고교를 좀 이렇게 아,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도 분리해서 내신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자사고나 특목고만 선발을 한다, 가산점이 있다 그렇죠.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. 아니고요. 네,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학교 환경을 아까 뭐 저희가 평가할 때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뭐 인원도 학교의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한 4등급대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합격자도 그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기관 2, 3등급. 뭐 자사고 특목고 한 4등급, 5등급대를 좀 비슷한 학력 수준이라고는 이제 평가를 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비교과 부분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또 평가를 진행을 하는 근데 거죠. 동일한 일반고라 하더라도 이제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해도 뭐 입학사정관님만큼은 아니지만 가봐요. 근데 분명히 같은 섹터에 있는 학교지만 학교 성격이 조금 다른 걸 우리가 뭐 굳이 비교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또 현장에서 많이 들어요. 뭐 예를 들면 A 대학이 우리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한다. 그래서 선배들의 입학 실적이 많지 않았다. 근데 B 대학은 우리 고등학교를 겁나 좋아한다. 그래서 선배들의 입학 실적이 많았다. 이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부분이거든요. 어떤가요? 이거 오해인가요? 아니요, 그런데 보면 그 대학이랑 고등학교랑 코드가 맞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합격자가 나오는, 많이 나오면 계속 나오고, 또안 나오는 학교는 계속 안 나오는데, 그게 이제 뭐, 그 학교를 선호해서 뽑는다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있는 활동들이라든지 어떤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그 해당 대학의 서류 평가 항목들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잘 이제 연결이 되는 학교들일 것 같고요. 그래서 뭐그 학교를 선호해서 그 학교만 뽑는 건 아닌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나온 학교는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은 좀 있더라고요. 아니, 근데 이건 일선에서 지도하실 때 여섯 장을 조합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학종으로만 네장 정도 쓴다. 근데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고민일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제가 중재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학 합격 실적이 많지 않은데 네가 프런트의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와서 네가 좀 붙어라 뭐 이렇게 학생한테 지도하기는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단은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학교는 되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
이게 약간 분할의 오류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소속됐다고 해서 그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. 이건 되게 심리적인 오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그런데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, 제가 볼 때는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이 보통 특정 대학의 어떤 인재사항과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었을 때, 그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대학이 특정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기 학생들 무조건 좋은 학생 뽑아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. 그건 아니고. 네. 뭐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충성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인지상정이다. 근데 학교 생활 가운데 7시간 이상이 수업이다. 그러니까 그 어떤 활동보다도 수업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. 그게 뭐 교과하고 비교과 특히 내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한테 좀 답이 되지 않을까. 나머지는 좀 풀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